세명나와라세명나와라세명나와라자나사로의3단계야나사로의3단계자따라서합니다죽은나사로빨리짬해무덤속에있는나사로예요무덤속에있는나사로살았으나살기는살았어살았으나묶인나사로 살기는살았는데배옷에묶였어세번째뭐라풀어놓아다니게하라풀어놓아다니게하라 한놈더나와야지 세 마리다묶어야되니까풀어놓아다니게하라자이게이제얘가일라사로고일라사로야일라사로나사로가죽었단말이야죽으면이게이제입관을하기위해서성경식으로배로동인채로배로똑동인채로그렇지그렇지시체를묶는거야시체시체를묶었어하여러분이다마리아마르다야울어야지오빠오빠우리를두고어디를가오빠야오빠야우리를어디를두고어디를가자고높여높여이제높여높여라또나사로또한명더해야지이게이제나사로가죽어서이제그굴속에딱갇혔다이거야이런죽은나사로는요감각이있을까없을까말을알아들어못들어냄새는지금영적으로한국에있는목사님들이요죽은목사들이요 90% 야 90% 목사가죽었다니까목사가목사가죽으니세상에성도들을다시체로만들어놓고한국교회성도들다시체야시체다시체요이런시체로있는이러한영적으로이런사람은빨리일로와야돼일로이집회에와야돼목사도오고성도도오고장로도오고다와서여기와야살아나요믿습니까영적으로보면이런상태에있는사람이얼마나많은지성경요한복음5장24절을한번읽어보시면지금영적으로이런상태가요이거세상사람은당연하고 며칠후며칠후요단강건너가이사람들은추워도추위를알아몰라더워도알아몰라몰라요감각이없는거예요왜영이죽었으니까24절읽어봐요한목소리시작내가진실로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내말을듣고또나보내신이를믿는자는영생을얻었고심판에이르지아니하나니사망에서생명으로옮겼느니라25절시작진실로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죽은자들이하나님의아들의음성을들을때가오나니곧이때라26절시작아버지께서자기속에생명이있음같이아들에게도생명을주어그속에있게하셨고또인자됨을인하여심판하는권세를주셨느니라28절시작이를기이여기지말라무덤속에있는자가다그의음성을들을때가오나니자보세요무덤속에있는자가하나님의음성을들을때가오나니이게육신의무덤이요영의무덤이요그러니까예수님은영이죽은사람을다무덤에있는자라고말하는거예요무덤속에있는자들이다하나님의음성을들라그지금한국교회1200만성도중에 90% 는요영적으로보면다이런상태인거야
이런 상태는 일을 할 줄 알아 몰라. 애국운동을 해 못해. 문재인 개새끼 할 줄 알아 몰라. 시천대 뭐 문재인 개새끼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고 가문으로 나오라 그러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 시체니까. 직분과 관계없어. 목사 새끼들도 가문 나오라 그러면요 참나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에휴. 특별히 전라도 목사들 말이야. 에이그 문재인나 줄줄 밟고 다니고 말이야. 그럼 돼 안 돼? 이거는요 이거 농담도 먹게 아니요. 목사고 개 지랄이고 이번에 심판 받았어. 특별히 코로나가 딱 와보니까요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린 교회는 다 목사들이 이런 놈들이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지. 깜빵 한번 가면 어떠냐고. 깜빵 한번 가면 되는 거지. 어? 아멘. 문재인이가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아멘. 에이그 정말 나 참 에이그 정신 나가지고 말이야. 이런 목사 새끼들한테 속아가지고 성도들이 말이야 천당 갈 줄 알고 천당? 아이고 죽어봐야지 죽어봐야지 천당을 아무나 가나 이거 참나. 얘가 감각을 일으킨지 내가 한번 해볼게. 발로 쳐볼게. 가만히 있어봐. 불러볼게. 야! 가만히 있어봐. 이게 다 심령이 죽으면 이 모양이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래서 이러한 시체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는 살려야 돼. 5,200만의 영혼들을 다 살려야 된다 이거. 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야. 예수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사람은 교육받아도 안 돼요. 대학 나온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대학원 나온도 안 돼. 이 사람이 살 길은 딱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 외에는 이 사람을 살릴 길이 없어. 믿습니까? 이해됐어요? 오늘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도 아직도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를 만나세요. 예수 만나는 건 간단해요. 다시 정돈할게요. 뭐냐? 이거 살아나는 건 간단해요. 일곱 가지만 동의하면 바로 살아나요. 첫째,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머지않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주먹 다 지어요. 당신은 살았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믿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좋은 데서 보면 일곱 교회에 당하여 다 살았다고 하지만 4대 교회는요 4대 교회는 죽은 자, 죽은 자. 참 내가 이 말을 못했지. 한국 교회요 다 썩은 냄새가 퍽퍽 시체 썩은 냄새가 나사로가 썩은 냄새 풍기는 것처럼 한국 교회요 썩은 냄새가 퍽퍽 나고 예배가 그게 무덤이지 무슨 예배를 그런. 아이고 우리 교회 같이 말이야 예배 시간에 막 춤도 추고 말이야 박수 치면요 우리 보고 또 미쳤다 그래. 야야 미친 게 아니라 니들이 시체야 이 자식들아. 시체 시체 같은 소리 떠들고 난리야.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오늘 기적을 체험해서 5,200만을 다 구원시켜야 돼. 다 살려내야 돼.
아멘. 달리 달곰 노래 한번 불러봐요. 자, 불러봐요. 노래 부르면 살아날 거야 이제. 살아난다, 살아난다. 이제 보지 않았어. 니들 둘은 가만히 있어. 주님.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지키워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는 영혼아 달리달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다 주님 어둠 속에 잠자던 나 일어나 걸으라 달리 달고 일어나라 주님을 떠났어 세상 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 일어나라
제약에 닥타던 영혼아 달리 달고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 날이 다가와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 달고 일어나라 아멘 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나실래요? 5200만 북한의 2500만 다 예수님으로 살려내야 돼.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살려보자 이거야. 제일 먼저 너부터 살아. 너부터 알았지? 다른 놈들은 시체로 가만히 있어. 너부터 살아야 돼. 한번 따라해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났어. 자, 일어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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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어. 이게 나사로예요, 나사로. 근데 이게 살기는 살았는데 요한복음 11장 44절 상태처럼 살기는 살았는데 죽었을 때 묶어놓은 배로 동인 채로 나온 거야. 읽어봐요,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가 살기는 살았는데 배로 동인 채로 나와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아서 살았으나 이 사람은 애국운동 해 못해. 감은 나와 안 나와? 못 나와. 11조는 해야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건축은 그럼 해 못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야. 이 속에서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다 묶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도해 못해. 찬송 불러 못 불러. 지금 여기에 이렇게 불변하게 치는데도요 찬송 안 부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인간이 여기 와 앉아 있는 걸 보면 저게 살기는 사는 것 같고 살기는 살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찬송을 왜 안 부르고 가만히 있냐고. 응? 그러니까 김구도 선생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게 꼭 나한테 하는 말 같아. 아이고 봐요. 예수 두 달짜리도 벌써 자기한테 하는 말이 금방 알아듣잖아. 아, 김수선 선생님이 그 말이 아니고 나도 찬송 부르는데 왜 안 부르냐 이 소리 했다 그러네. 참나 참. 봐요, 여기 오면 빨갱이 대장도 찬송 부르잖아요.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김구선 선생님과 사모님은요 내가 확실히 말합니다. 내일 죽어도 천국 갑니다. 100% 천국 갑니다. 그 증거가 뭐냐? 조금 전에 한 그 말 때문에 천국 갑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반응 자체도 못 해버려요. 그래 이렇게 불변학을 치고 성령의 역사에도요 졸음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맞싸움나이다. 작년에도 그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은 받으나 이거는 시체와 다른 바가 없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러한 남편하고 사는 여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교회 가서 11조 하고 왔다가요 뒤지드는 것도 맞고요 남편한테. 어? 교회 가가지고 말이야 목사님 쳐다보면 설교 들었다고. 야 그렇게 좋냐? 정광훈이가 그렇게 좋냐고. 붙어 살아 이년아, 붙어 살아 이년아. 그러면 교회는 안 와야 될 거 아니야. 주일날 또 교회 따라와요. 이게 다 이런 상태, 이런 상태, 이런 상태야. 다 이런 상태야. 전 세계에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이 시청각 설교를 잘 들으시고, 당신은 이런 상태에 있지 않는지, 제발 속 썩이지 말고, 살았으면 배옷도 벗어야지. 아멘. 너는 그대로 서 있어. 두 번째 나사로를 살려보자고. 따라와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아,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배로 동인체로 나왔는데, 얘는 그동안에 기도도 좀 하고, 찬송도 부르고 해서, 겨우 수건만 벗어졌어요. 수건. 그러나 이 사람은 행동은 해 못해? 못해.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아무 일을 못하는 거야. 그러나 얼굴은 벗었기 때문에 눈은 떴어.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온 판단은 지 혼자 다 해요. 뭐 저 권사님 잘못됐어. 저 권사님은 미쳤어. 왜? 눈 떴다 이거지. 강아지 눈 떴다 이거지. 이런 성도 여러 명 데리고 목회하려면요. 목사님들이 속 파가지고. 차라리 이런 사람은 얼굴을 덮어놓는 게 더 나아요. 보이는 대로 내깔리고 난리야. 보이는 대로 오만 판단도 하고. 나는 이런 집회 설교하고 돌아가면요 내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 때문에 죽겠어. 전부 자기 영적 수준에 따라 나한테 명령을 해요. 내가 보면요 참 간도 크지 간도 커. 세상에 어제 저녁에도 설교하고 내려갔더니 목사님 헛방 지지 말고 황교안을 당대표로 만드세요 이렇게 명령을 해요. 나한테 명령을. 이야, 듣고 있나? 오늘의 교회 다닌 권사님 듣고 있나 이거? 어제 나한테 보낸 권사님 듣고 있냐고. 제발 당신의 수준으로 나한테 말하지 마라. 권사님과 나와의 영적 나이는요 몇 살 차이 나냐? 80살 차이 나. 권사님은 지금 교회 권사 직분을 가져도 갓 태어난 애하고 똑같아. 나는 80대 노인이요. 그러니까 나한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라니까. 이것뿐이 아니요. 광장에서 하는 것 5만 잔소리 다 해요. 오만전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순교당하겠어. 제발 그러지 마라. 왜? 지 눈에 보인다 이거지. 또 콧구멍에 냄새도 맡아가지고 또 어느 정도 분별도 해요. 아이고 썩었네. 아이고 빵구 냄새가 나네. 이래가지고 오만 판단 다 하고 또 입도 살아가지고요 나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그러나 이 사람은 행동은 못하는 거야. 행동은 못해. 왜? 손과 발이 묶였으니까.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이 전체가 다 풀려져야 돼. 아멘. 이렇게 살고 풀어지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라면. 이래서 이 몸 상태가 영적 상태가 풀어지면 그 사람이 움직이는 전체가 다 기적이 되고
내가 하는 거 봐요. 내가 나는 움직이는 전체가 다 역사를 새로 써나간다. 역사를. 기적이잖아. 기적. 기적. 내 가문 운동하는 거 봤죠? 그게 바로 기적이요. 기적.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과 같은 방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믿습니까? 세 번째 나사로 살려봐요. 자, 따라해봐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살아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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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드디어. 이야, 다 풀어줘. 다 풀어줘. 다 풀어줘. 이쪽으로 와야지. 이거 완전히 살았어. 완전히 살았어. 이 사람은. 이야, 살을 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다 풀어줘야 돼.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 사람은 11조 할까 안 할까? 건축헌금은? 성경헌금은? 기독청헌금은? 전도는? 애국운동? 다 하는 거야. 왜? 손발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야. 이것이 뭐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완전히 여러분은 자유의 종이 돼야 되는 거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나 이 사람에게도 또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주소 줘봐. 다 풀린 것 같지만 사탄 원수 마귀가 이 뒤에 끈을 하나 딱 묶어놨어. 그래가지고 얘가 정신을 딱 차리고 주일날은 어디 가야 돼? 교회를 가려고 가잖아? 가면요 꼭 토요일날 깜짝깜짝 하는 연이 전화가 와요. 내일로 어디 가? 그래, 교회 가지. 야, 내가 극장표 두 개 사놨거든. 해가지고 사탄이가 끌고 와는, 끌고 와요. 왜요? 사탄이가 아직도 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자유하려면 다 풀려져야지. 이 사람은 다 풀어지고 살아도 마귀와의 싸움은 못해. 사탄이가 아직도 가지고 다녀. 끄는 대로 끌려가야 돼. 일로 와! 사탄이 들어와. 사탄이가 잘 끌려오잖아. 여러분은 이런 상태에 처하면 돼, 안 돼? 아멘. 그래도 이런 사람은 이쪽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이거는 봐요. 이거는 살아서도요. 마귀를 전혀 대응 못해. 마귀가 와서 뒤에 와서 맞춰. 마귀가 와서 한번 시험을 딱 주면 딱 떠밀으면 뒤로 팔짝 날아버지. 사탄이가 가지고 놀아. 이것도 눈과 입과 코는 살아도 사탄이가요 탐방 딱 쳐버리면 사탄이가 이 자식이 뭘 교회 다닌다고 떠들어. 바로 쓰러져 버려. 바로 이래가지고 또 6개월 교회 안 나와요. 6개월 안 나와. 어? 안 나오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질질질 끌려다니는데 몇 가지에 아직도 끈을 못 잘라서 세상 줄을 못 잘라서 끄는 대로 끌려다닌다 이거야. 여러분들은 온전히 자유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기적이 일어나야 돼. 주님이 여러분을 다 풀어주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 아멘. 253개 지역마다 다 3만 명씩 조직할지어다. 3,506개 자유마을에 전체다 다 천 명씩 조직할지어다. 이런 사람은 천하가 못 말려요. 정나은 목사는요 천하가 못 말려요. 문재인이가 나를 말릴 수 있어서 없어서 깜빵 세 번 가도도요. 하하 참나. 하하 참. 내 깜빵에 있을 때요 교도관들이 10%는 고색이들도 빨갱이야. 교도관들은 거의 90%가 우파인데 10%는 빨갱이야. 요놈들이 아침에 와서 뭐라 그러냐라 목사님. 예. 목사님같이 바쁘시고 할 일 많으신데 버다도 이게 갇혀 있습니까?
여기에 문재인한테 탄원서 하나만 쓰세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테니까 이거 하나 쓰시고 내일 나가세요. 그래요. 그 나가세요. 나가 이 새끼야! 이 자식이 말이야 이게. 나는 여기에 살려고 온 것이 아니야. 죽으려고 왔어. 죽으려고. 어디라고 덤벼 이 자식. 가!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 목사님, 박근혜 대통령도 다 썼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은 안 씁니다? 가,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 죽으려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 복권이 됐어요. 써가지고. 근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에 대해서 저항운동을 해 못해. 나와도 죽은 사람이야. 나는 나온 뒤에 문재인한테 욕을 더 세게 하잖아. 야, 이 개새끼야, 이 새끼야. 개자식 말이야. 죽으려고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우파 교도관이 왔어. 오후에 오더니. 이야,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내가 강화문에서 목사님 유튜브로 연설하는 거 다 들었는데요. 연설할 때만 그렇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야, 난 목사님 같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나를 대단해 그랬더니, 여기에 정치범들 다 들어오는데, 사회 운동하는 사람 다 들어오는데, 하려면 목사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가 내가 특별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밤낮으로 변호사님들한테 유튜브 원고 써서 이영환한테 계속 공격하잖아요. 싸움은 목사님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밖에 나가면요, 일반 국민들이요, 기독교인들 목사들보다가 일반 국민들이 나를 더 좋아해요. 다 세상 국민들이요, 뭐라 그러냐, 목사님이 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살렸습니다. 아멘. 이번에 김문수 지사님이 제대로 질렀어 안 질렀어? 그거 다 누구한테 배운 줄 알아? 다 나한테 배운 거야. 나한테 배운 거야. 나한테 배운 거야. 할렐루야! 아멘! 다음에 대통령 저기 저 김문수 만들어버리겠다. 이야, 제대로 하는 거야. 제대로 하는 거야. 제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마귀하고 싸울 수 있단 말이야. 믿습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손뼉 준비! 마귀들과 싸울지라.